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한 남성의 흉기에 찔려서 얼굴과 손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언론이 집중한 초유의 사건인데요.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 지금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배후설을 제기한 여당을 중심으로 종북몰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안정국 조성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 사건을 조아라 PD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에 리퍼트 대사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네, 리퍼트 대사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신촌 세브란스 측은 밝혔습니다. 정형외과와 정형외과 교수가 집도한 수술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광대뼈에서 턱까지 11cm, 깊이 3cm의 상처를 입었는데 불과 1, 2cm 차이를 두고 목쪽 경동맥을 빗겨갔다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팔로 막다가 왼쪽 팔의 전완부, 즉 뒤꿈치와 손목 중간 부분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3cm 관통상을 입어 신경이 손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봉합수술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리퍼트 대사 자신도 오늘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잘 있으며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어떤 곳이죠? 네, 민화협은 1998년에 정당, 종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협의체로 결성돼 올해로 17년 됐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민간 교류단체입니다. 이 행사에 가려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종 씨도 사전에 신청을 한 건가요? 네, 민화협 측은 김기종 씨가 사전 등록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행사라서 그 행사장에 오는 사람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호 인력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같은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를 초청하는 만큼 경호에 소홀했던 점은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네, 어찌됐든 민화협은 정말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 네, 민화협 측은 경호 대책 등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고요. 그리고 홍사덕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피습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네, 김기종 씨가 테러 행위를 한 직후에요. 전쟁 훈련 반대라고 외쳤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말하는 거죠? 네, 한미 합동으로 치러지는 키 리졸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말합니다. 북한은 이 훈련이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연초부터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 오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전쟁 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등의 단체에서 이 훈련을 대북전쟁 훈련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은 김 씨가 회원인 전쟁 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에 옛 통합진보당도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김기종 씨의 행적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진보 성향의 단체다, 종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네. 5년 전입니다. 김기종 씨는 2010년 7월에 한일 공동번영을 주제로 강연을 한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김기종 씨는 당시 외국 사절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김 씨는 또 지난해 2월 신촌에서 열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명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연설이 끝날 무렵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성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서울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행사장에서 공무원들을 때리거나 경찰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돌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앞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요. 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분신을 기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김 씨는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이후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분신을 시도한 이유는 뭐죠? 네, 김 씨는 당시 우리마당 습격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마당 사건은 1988년 서울 창천동에 있는 우리마당 사무실에 괴한이 습격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인데요. 예. 군 정보사령부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 테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진상규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수사기관과 언론, 국회가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고만 한다. 20년째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네, 김기종 씨가 이렇게 테러 행위를 한 이후에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야 반응을 보면 분명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여당은 배후설로 몰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권은희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인 범죄라고 섣불리 규정했다고 날을 세우는가 하면 이어 하태경 의원은 아예 김 씨가 종북 반미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김기종 씨와 같은 성균관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김 씨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 도무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예. 김기종 사건으로 종북 논란에서 나아가 여당과 보수 언론이 공안정국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김기종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현재 살인 미수나 상해 등의 혐의가 예상되고 과거 사례나 한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9년 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던 지모 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데요. 이런 점이 참고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아라 PD 수고하셨습니다.